고향에 내려간다고 합시다. 고향에 내려갈 때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아버지한테 학대만 당했어요. 학대만 당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지가 않아. 근데 이 자기가 학대당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아버지보다도 더잘 키워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삼촌이 있어요. 삼촌. 자, 그러면 명절 때 내려갈 때, 이 사람이 삼촌한테는 소고기 10근 사가고 아버지한테는 닭한 마리 사갔다고 합시다. 자, 공자가 이걸 보고 너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행동하겠다고 하겠어요? 인간으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어요?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삼촌하고 아버지는 혈연상 거리가 있어요.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삼촌이 후천적으로 더 잘해줬을 수는 있지만 인간한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타고난 건 뭐냐? 혈친으로서의 느낌. 이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아무리 고맙더라도 삼촌한테 소고기 10근 사다 주고 싶으면은 아버지한테는 아무리 못해도 10근 반은 사다 가져와야 돼. 10근 반 사다. 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이 감정을 이겨서 원래 혈연으로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심성을 지키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공자는 이 인간으로서의 씨앗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것이 느껴지느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느껴진다고. 부모 자식 간. 그 다음에 뭐예요? 형과 동생 사이에.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 이유다. 이것이 인간의 씨앗이다. 꼭 공자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면은 뭐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간의 정서 중에 그다음에 형과 동생 사이에 흐르는 이 정서를 효제라고 그래요. 효제야자. 효나 동생을 자유롭게 대하는 이 제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 말이야. 인이 되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사상 속에서 효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 이유, 인간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효라는 것이 유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인 지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교 원리 안에서 효는 단순히 가정 안의 윤리가 아니라 나중에 뭐냐? 국가의 기틀까지 돼요. 왜? 그런 인간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인간의 정서. 이것이 지켜지는 한에서 모든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의 것이다. 그렇죠? 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예에 맞지 않으면 보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듣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마라. 당신이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당신이 죽기 전까지 완벽한 인간이 된 다음에 죽으려는 이상이 있다면, 이걸 지켜라 하는 거죠.
뭘 지켜요? 예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묻습니다. 공자는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인간의 이상적인 단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설정돼 있잖아요. 설정돼 있죠? 맞죠? 그런데 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이 지점을 공격. 나쁜 사람 같이 보이죠? 이런 착한 철학을 비판하다니. 비판하다니. 그러면 노자가 여기 앉아있다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 그건 착한 철학이야. 그런데 모두 다 그것을 착한 것이라고 합의한 것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들어올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이 뭐예요? 노자는 합의된 기준이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를 제일 처음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윤복희죠. 제가 이건 국민 지식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예로 사용합니다. 예, 누구나 알기 때문에. 윤복희 씨가 이제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죠.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나오면은 그때는 모두 다 뭐 올람치마라고도 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긴 치마를 입었잖아요. 긴 치마를 입고 있을 때 아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누가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경도 안 쓰죠. 왜 신경도 안 써요? 당연히 비정상인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긴 치마를 입고 있을 때 그 짧은 치마가 등장한 현상을 우리는 파격이라고 그래요. 긴 치마로 이루어진 질서, 이걸 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깬 거죠. 파격이에요. 파격적인 현상은 일상적으로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파격은 유행이 되고 어떤 파격은 사라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